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벼는 잘 자르고요. 예, 날씨도 어제는 많이 더웠죠. 엄청 더웠습니다.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야, 습하긴 했지만 많이 마르고 오늘 내일 좀 마르면 어느 정도 그죠? 예, 습한 건 조금 해결될까요? 아유, 예,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걱정입니다. 예, 또올 거니까 단둘이 잘 하시고요. 오늘도 이쁜 아이 보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 주한다 네일이 잘 묵었습니다. 예, 쫀쫀하게 색깔도 이쁘고요. 물은 겁시다. 물은 조금 거품니다. 물 거품면 물 조금 주면 얘는 조금 또 낫죠. 예, 조금 주면 또 활짝 핍니다. 오, 너무 멋져요. 멋져요. 주한다 네일. 요거 10,000원 가겠습니다. 예. 멋져요. 이 색깔도 이쁘고, 뭐, 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주한다니엘 군생 10,000원 가겠습니다. 가격 적어주세요. 네. 네, 펑킨 친구들은 다 시집 가고요. 얘만 남았는데 얘가 먹었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뜨렸어요. 그랬는데 요 아이가 이제 여름 되니까 얼굴이 폈죠? 너무 이쁘죠? 목둥이에요. 목대 보시면. 예. 목대가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쫀쫀하고 짱짱하고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예, 펑킨 만원입니다. 목둥이. 예, 단품입니다. 네, 화이트 소울이 하나 있네요. 예, 완전히 젤리 됐죠? 까맣게 젤리가 되고요. 밑에 애기도 하나 있고요. 예, 완전 목둥입니다. 단품입니다. 예, 어떻게 얘가 볶았는지. 아, 하나 멋지게 있어요. 멋집니다. 화이트 소울. 이렇게 까망인데 화이트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스프레드 말이야. 이 언니는 이렇게 멋지잖아요. 진짜 멋져요. 묵어서 목둥이잖아요. 사이즈도 크고, 예. 잘생겼습니다. 그 얘가 가격이 힘들다 하면 동생 보러 갑시다. 예. 네. 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이걸 못 찾아서 몇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얘들도 손톱 보면은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묵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뭐지? 얘는 너무 심하다요.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예, 잘 묵었고 얘도 밖에 노숙을 계속 하다가 안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스프레드 말이야. 저렇게 키우고 싶으시면 요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시면 되고요. 언니를 키우고 싶으시면 예, 나는 묵은 아이, 멋진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다 하며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도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콩나물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예. 갑니다. 아, 요거는 구경만 하고 갑시다. 멜로망스가 분갈이를 언제 여름 되기 전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야 되겠다. 좀 키워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난리도 아닙니다. 이야, 진짜 완전히 끝내주네요. 너무 건강하고. 이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기대가 됩니다. 이야, 가재를요. 여기 자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심는다고 했더니 뿌리를 정리하니까 싹, 예. 목둥이라서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혔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뿌리 내렸어요. 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름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뿌리 내려서 안 움직여요. 요거 지금 12cm 분에 있는데, 예, 애기들도 요렇게 보이게 해놨더니 잘 나오고 있죠. 짱 멋집니다. 예, 가젤 요렇습니다. 오. 네, 와이니 삼두가 연결 딱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예, 요거 27,000원 가겠습니다. 대품입니다. 대품이고요. 뭐 와이니 말할 거 없죠.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멋지게 한번 키워 보려고요. 네, 요거는 한 분이 주문하셨다가 사정상 취소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주피터가
요 아이가 없어요. 요 얼굴 많은 아이가 없어요. 얼굴 많은 아이가 없는데 요거 그때 실방할 때 2만원 했잖아요. 요 아이 하나만 2만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주피터가 뭐 하나 얼굴 하나도 얼마 하죠? 예.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저렴한 요거 예, 3만원짜리였는데 2만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정상 취소하셨기 때문에 요거 누가 다른 분이 2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흑괴리입니다. 묵등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요. 자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예. 자연인 것 요렇게는 적심하고 요즘 밑에 밑둥이 자체는 그건 것 같고 자연인 것 같고 어쨌든 얘는 묵둥이 참 묵둥이에요. 지금 목이 많이 말라서 그런데 예 목대하며 생김새가 너무 안 벌어지고 바닥에 붙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쫙 멋지게 돼 있잖아요. 예 만원입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좀 더 멋진 아이들이 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날 상황이 막 그랬습니다. 흑괴리 만원입니다. 여름에는 이런 아이들 키우는 게 제일 좋죠. 여름 예 개마오 잘 생겼습니다. 예 잘 생겼습니다. 아 예 물을 조금 더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러네요. 요거는 5,000원인데 나 언니들 이 작은 거 너무 작다 그러면 요거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15,000원짜리 머리수 많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예. 예, 어우, 완전히 막, 예, 통 한번 보세요. 그냥 끝내줍니다. 잘 생겼습니다. 예, 완전히 아자수처럼 시원하게 집에 인테리어, 실내에서도 키워도 되는, 예, 예, 개마우. 언니는 12,000원, 동생은 5,000원, 열었습니다. 네, 요거, 미국 말이야. 제가 분갈이 다 해줬습니다. 너무 좁은 데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얼굴을 차츰, 요렇게 딱, 오므려 있다가 딱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간간히 보니까 자구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국 마리아가 해놓으면 정말 멋지거든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예.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정말 오래 짱짱 묵어가지고. 껐떡 없습니다. 요거 미국 마리아 2만원 가겠습니다. 분갈이도 다 됐습니다. 마사마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2만원이면 정말 가격 착한 아이거든요. 예, 다육이는 참 희한하죠. 요게요 몇 년 동안 그대로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뿌리를 보니까 다 뿌리가 저기 오래돼서 고사됐더라고요. 이게 오래됐다고 하시죠. 지금 안에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버에 본인데 싹 정리하고 약간 실뿌리가 나길래 비를 한번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봐 꼼짝 안 요거 저번주에 그랬는데 이렇게 꼼짝 안 뿌리를 내렸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실버 에보니 해서 정말 멋져요. 요 아이도 실버 에보니가 누구하고 교배된 아이라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실버스타하고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얘는 8,000원 가겠습니다. 8,000원. 요 언니들. 예. 사실 얘가 더 언니인데 얘는 지금 크고 있는 중이니까 얘들 실버에보니 8,000원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라자가 군생입니다. 금. 라자가 금 군생인데 지금 좁은 화분이 심겨져 있어서 얘가 조금 힘든데 넓은 데 가면 예. 넓은 데 가면 더 멋지게 펼쳐질 겁니다. 예, 요거 자연입니다. 15,000원입니다. 14,000원 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실 때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들 가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국남말이 아침에 정신없이 막 촬영하다 보면 그냥 가격 잊어먹어요. 얼마 있더라 하면 바쁠 때는 영상을 다 다시 돌려봐야 되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예, 라자가 그 14,000원 예, 자연군생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 있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제 실방에 주문하신 분들 아직 연락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락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닉네임으로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자, 키세스를 분갈이 해놨더니 이렇게 쫙 펼쳐져서 안에 아이 생장점에서 벌써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연군생인데 예, 너무 멋져요. 얘가 무슨 색깔이라 해야 되죠? 요렇게 빨개지는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라색하고 빨간색하고 그 사이 어디쯤에 제가 색깔 공부 좀 해서 이거는 무슨 색깔이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키세스 자연군생 8,000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 분갈이 쫙 돼 있어서 세 분에다가 해놔서 멋집니다요. 예, 키세스. 예, 요 아이는 그렇게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워낙 비싼 아이니까요. 블랙 블루아나 금 철아입니다. 연약해서 와가지고 제가 지금 분갈이 싹 다 해서 예, 이렇게 짱짱하게 묵혔습니다. 예, 2만원입니다. 예, 아주 예, 단품입니다. 아주 그냥 예, 멋집니다. 멋져버려요. 와, 레종이 진짜 큰 완전히 아이로 변신했네요. 안 본 사이에. 오, 네, 이 붉게 물드는 이 자태가 정말 멋지거든요. 레조. 예, 14,000원입니다. 오, 여러분들, 외도가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예, 이 자연군생인데, 짱입니다. 친구가 있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와우, 이쁩니다. 여기 밖에 있는 브론즈금은 색깔도 안 빠지고 잘 있네요. 와, 색깔 너무 이쁩니다. 역시, 예, 요래서 금을 키워나 봅니다. 그죠? 색감이, 어우, 얘들은 하나도 뭐 어떻게 안 되고 잘 있네요. 예, 5,000원입니다.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식. 저도 시간이 되면 합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또 예, 어제 실방에서 주문하신 물건은 오늘 다 출발합니다. 어제 출발을 못했습니다. 정리하고 한다고 다 오늘 다 이제 출발할 테니 예, 내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